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조치가 하나 내려졌는데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결국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발표가 막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요, 아무래도 추석이 지난 이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여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김혜경 씨의 검찰 출두가 조금 전에 이루어져서요.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안을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하고 나섰는데요. 자, 무려 규모를 말이죠. 100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거 쇼도 이런 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 측근의 수행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집중적으로 향후 2주간에 걸쳐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감사원에서 두 차례나 걸쳐서요, 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요,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04호실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이 친문 세력의 고위 간부가 1년 2개월 정도를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있어서 거기서 여자도 부르고 말이죠. 술 파티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급이고 난리가 났고 지금 국정원에서 철저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추가적인 제보 내용이 중앙일보 강찬호 투머치 토커에게 제보가 돼서 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정말 이제 두 번씩이나 장관이 낙마되다 보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누가 지금 내정이 됐느냐. 복지부 1차관인 조기홍 차관을 내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청사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 이 조기홍 차관은요. 지금 이제 장관 내정자는 예상 분야의 정통한 관료 출신이고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끌어줄 책임자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좀더 검증을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조기홍 복지부 1차관의 프로필을 쭉 조사해 봤더니요. 전형적인 예산 관료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예산과 기획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서요. 계속해서 공직 생활만 해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력으로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말이죠. 김대기 현 비서실장하고 이 공직의 커리어가 똑같아요. 이 김대기 비서실장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해서 예산기획처와 기재부에서 쭉 근무를 해온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MB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바로 조규홍 내정자도 MB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스펙이 다 똑같아요. 뭐이 스펙 똑같은 건 한두 분이 아니죠. 뭐저이 한덕수 총리도 똑같고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상당히 능력 있는 그런 전문 관료 출신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분인데 상당히 훌륭한 그런 인품과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규홍 이 장관 내정자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력을 쭉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서울대 우선 말이죠. 조규홍 내정자의 경우에 복지부 차관에는 지난 5월 달에 차관이 됐기 때문에 바로 2계급 특진 언어가 마찬가지. 1급 하다가 차관 하다가 장관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 부흥개발은행의 이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재부에서 쭉 일을 해왔는데요. 32회 행정고시 합격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이제 기획예산처가 분리가 돼가지고 기획재정부로 바뀌면서 예산 문제를 쭉 관할해 오다가 장관 정책 보좌관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경제예산심의관도 했고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관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이사로 파견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쭉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근무 경험을 보면 MB 때 대통령 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에 기재부에서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재정관리관까지 즉 1급까지 마친 다음에 EBRD 이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전문 우여로도 활동을 했고요. 당초에 기재부 차관으로 한마평에 이름이 오르다가 이제 복지부 차관으로 이제 바꿔탔어요. 그래서 지난달 10일 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를 내정할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보건의료인을 장관으로 구성하고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분을 갖다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지금 이 복지 문제, 약자 복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개념을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올 정도로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 3대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혁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이 연금개혁 문제는 복지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분야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실력도 갖추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이죠. 정호영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때, 보건의료인으로 이 복지부 장관을 구성한다, 장관을 내정한다. 이 입장은 이번에 그야말로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료개혁보다는 연금개혁이라는 저 측면에 더 방점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국무회의가 본래 어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가 연장이 됐어요. 바로 신남로 이 태풍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약자 이 보호, 약자 지원에 더큰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재해보험금하고 재난지원과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요, 특별 재난 지역을 조속히 선포하고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 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로댐 제방, 이런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이것도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다 모아달라라고 입장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응책의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 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대응책의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도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다시 업데이트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본 방송에서 논평을 한바 있는데요. 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제 방송을 아니면 비서관들이 본 건지 똑같은 생각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요, 포항 지역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좀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석 기간 동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요, 별도로 국무회의 말고요,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위험 지역과 장소에서 주민을 분리 차단하여 안전 지역에 있게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 얘기는요, 바로 침수돼 있는 지하 주차장 빨리 차를 좀 빼라, 이렇게 지시하는 바람에 정말로 7명이 갇혀 있다가 다행히 5명은 구조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살고 3명은 심정지 상태에 있는데 말이죠. 이어놓은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위험 지역과 그다음에 주민을 분리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가능케 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점검하라. 그러니까 재물 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런 지시고요. 그래서 확고한 원칙에 기반한 재난 대응 체계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자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당히 뒤늦게 이재명이가 오늘 현장을 갔습니다. 김성환 정책의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일부를 대동하고 갔고요. 현장에서 이철호 경북지사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나와서 현안 브리핑을 해줬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침수 피해 지역 지원액이 200만 원이다, 너무 소액이라서 지원금을 정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라면서 이 보상금 상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정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재선임되는 것을 고사했지 않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 그런데 오늘 어제까지도요, 이 박주선 이 전에 인수위에서 정부 추진 준비위원장했던 박주선 씨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쭉 보도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맞기 어렵다라는 최종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다선인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런데 이미 이 정진석 부위원장은요, 본인은 비대위원장을 사임을, 아니, 고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거론이 될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고사를 한 적이 있는데, 박주선, 말하자면 전 의원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제일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리고 지금 정진석 부의장도 일종의 이제 윤핵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권참, 친윤계 인사로 되어 있는데요. 윤핵관하고는 이제 이 결을 달리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진석 부의장도 수락은 거부하는 걸로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정진석 부의장도 판단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더 이상 늦추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국민의힘 여당답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 일단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건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고비 때마다 그야말로 정무적인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준석과는 지난 6월 달에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로 상당한 설전을 부리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의 경우에는 박주선 전 의원이 지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분이니까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더라도 이준석의 이런 가처분 신청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가처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더 굳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맞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가 결국은 검찰에, 지난번에도 경찰에 출두했고요. 이번에도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9일까지 해서 이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검찰에서 소환 요구한 대로 빠르게 소환에 임했고, 배임 혐의하고요, 업무상 배임 혐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걸 송치할 때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지금 관점은요, 불구속 송치를 했고, 그리고 또 이재명은 아예 연결고리가 없다, 복하고,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재명은 피의자 리스트에서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요,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을 했고요. 불구속 송치를 했고. 그리고 이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은 150번에 2천여만 원인데, 이 김혜경 씨하고 직접 관련된 이 금액은요,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경이를 구속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뭐, 자기 뭐 주관에 따라서 하겠지만은요, 구속을 강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경찰에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불구속 송치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배 씨, 이 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묵인 한 사실도 없고, 또 지시한 적도 없다, 또 아는 적도 없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왜냐면 경기도에서도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기소는 피하기 어렵고 구속은 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혜경 씨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문제는요, 내일이 8일이니까 내일 최종적으로 검찰의 검토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제 민주당이 또한번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김의겸이가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최근에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한다 했다가 이게 잘못돼서 결국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수정했는데, 오늘 또 난리가 났습니다. 망신을 당했어요. 뭐냐면 12시 17분경에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최고위 결과를 브리핑한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검찰의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정 브리핑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 오늘 최고위 당 회의가 끝난 다음에 브리핑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김 여사의 목걸이, 팔찌, 브로치 이런 것들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구인장 명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언론에서는 아, 이거 김건희 여사를 이거 고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도 이 고발 대상을 김건희 여사로,
그래서 민주당 김여사 고발 이런 제목의 언론 보도가 쫙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늦게야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신고를 안한 거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그래서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정하는 또 해프닝이 일어났다. 실력만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오로지 정치 말하면 탄압 프레임을 걸려고 보니까 이게 물불을 안 가리고 무리하게 언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특검법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국정농단 때 최순실 특검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특검을 구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감이야 이러한 여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죄가 최순실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과장해서 부풀리려고 하는 의도가 이미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진성준 원내수석부 대표가 발표했는데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이고 수사 범위는 주가조작 사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 귀염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사건이라고 밝히고요.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검경으로부터 넘어올 텐데, 그럴 경우에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검법이 시행되면 준비기간은 20일, 본수사 기간은 70일,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추가 연장하도록 해서 전체 120일간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검 규모와 수사 기관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구성된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로 끌이고 있어요. 슈퍼 특검.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갖다가 부풀리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정말 속이 다 보이는 것이죠. 이거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의 강차로 논설위원이 투머치 토크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국정원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604호입니다. 2019년, 2020년, 20년도 10월에서 작년 12월까지 1년 2개월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604호실의 주인공.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선 캠프에서 뛴 고위 인사고, 고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말이죠. 이 인사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제보를 했느냐. 사람 한뼘 두께에 달하는 에어프 용지로 지금 내가 제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이게 제 뼘이요. 보통 한 20cm 정도 돼요. 20cm면 에어프 용지 수백 페이지가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비리 의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술 파티도 하고 외부 여성이 드나들고 새벽에 이런 것들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이 CCTV들이 되니까 본래는 이 부원장이 말이죠. 철저하게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혹을 부인하다가 CCTV 자료와 같은 것을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사퇴를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강찬희 논설위원회 투머치 토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문제의 604호 방은 외빈을 모실 만큼 수준급 인테리어로 치장됐다. 그리고 살림집으로 쓸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버텼는데 CCTV 화면하고요. 경비 직원들이 증언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하고 또 임대료 쪽으로 돈을 댄 뒤에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국정원 산하 기관 건물에 이런 젊은 여성이 한밤중에 드나든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경비 인력들이 이거는 도를 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증언 요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도요, 내부 감사에 착수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정보나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고, 노무현 재단과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전략위원회 특채된 친문 낙하산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이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요직인 행정실장까지 꽤 차고 부위원장직에 올라서 이 전략연구원 내부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실세다. 이렇게 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원과 이 산하 기관은 친문이나 또는 대북 관계 근무 경험자와 같은 특정 코드가 있는 사람만 출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아냥이 나올 만큼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의 폐해가 굉장히 심했다고요. 이번 사건도 그런 폐해가 빚어낸 참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내부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유상범 간사대 정보의 이분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책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해당 공간의 내부 구조와 집기 현황, 출입자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략위원 최고 책임자인 김기정 원장, 이 사람도 이 부원장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알았는지 또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런 지금 여론이 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국제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감사원의 지금 권익위에 대한 특정 감사가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연장된 데 이어서요.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됐는데 그 이유는요. 주요 관련자가 연가 또는 병가를 하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켜가지고요. 제보 중에 확인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를 못했다. 그래서 14일부터 29일까지 감사 기간을 한번더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의 입장문에서요. 주요 관련자 하면서 특정인을 꼭 씹었는데 예, 바로 뭐냐? 이 권익위 관계자들의 이 전화에 의하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수행팀 소속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수행팀들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 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또 감사원에는요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지난 7월 만에 들어오면서 이 특별조사국 감사관 10명을 투입해서 전현희 위원장을 포함한 권익위에 대해서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장까지 더하면 약 7주간의 특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다 매우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감사, 실효성 있게 제대로 좀 감사를 해서 이 조기에 끝나야 그나마 야권의 이 공세 빌미를 안줄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